제가 돈을 받았다뇨? 말도 안 됩니다. 요즘에 학부모들 상담하지 않았어요? 그건 상담 기간이라 상담한 거고요. 학부모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, 저. 그럼 이런 추세가 왜 날라옵니까? 누가 오 선생을 모함이라도 했단 말이에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 10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. 이 편지 누가 보낸 겁니까? 익명으로 보낸 거예요. 증거도 있대요. 증거요? 오 선생 가방 한번 봐요. 확인해 보세요. 없잖아요. 이래도 발표할 겁니까, 오 선생? 이 봉투가 제 서랍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. 어쨌든 돈 봉투가 오 선생 책상에서 나왔으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네요. 억울합니다. 설령 오 선생이 누명을 썼다 해도 그것도 오 선생 책임입니다. 인간관계나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누명 쓴 것도 제 잘못이란 말인가요? 원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말도 안 돼요. 억울하면 투소 보낼 사람 찾아와요. 교장 선생님. 이번 재계약은 없습니다. 교장 선생님, 저 열심히 애들 가르쳤습니다.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습한 적 없고요. 비 오는 날 외엔 교실 수업 한 적도 없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 월차 썼어도 전 애가 아파도 한 번도 안 썼고요. 방과 후 매일 있는 업무 처리도 제가 다 했습니다. 교사로서 당연한 걸 생생냅니까? 정확히 말하면 전교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. 뭐요? 우리 같은 기간제 교사들은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도 과다한 업무도 다 감내해야 합니다. 그런 것도 못하겠으면 그만두세요. 할 사람은 많아요. 이번 달로 정리하세요.